여러분 안녕하세요. 말보다 큰 이로 크리에이터입니다. 오늘은 우쿨렐레로 던질까 말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던질까 말까는 미파솔라시도 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줄 개방형이 미고요. 첫 번째 칸 파, 세 번째 칸이 솔,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현이 라, 두 번째 칸이 시, 세 번째 칸이 도. 그래서 미파솔라시도. 음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토스솔 미파솔 솔솔라솔 토스솔 미파솔 솔솔라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천천히 해볼게요. 토솔솔 미파솔 솔솔라솔 토솔솔 미파솔 솔솔라솔. 그래서 1번 줄부터 세 번째 칸부터 예. 이때 이제 유의할 점은 토솔솔 미파솔 솔솔라솔 이렇게 긴박자는 좀 끊어 주셔야 돼요.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. 끊어 주는 방법은 왼손을 연주하고 조금 떼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톤톤톤톤톤톤톤톤 솔시레 솔솔솔솔솔 요 부분 솔시레가 이제 다섯 번째 칸이고요. 그 다음 마지막 솔은 열 번째 칸입니다. 그래서 다섯 번째 칸과 열 번째 칸은 점이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점을 보시고 또 감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천천히 쳐볼게요. 뒷부분에 솔시레 솔솔솔솔솔 이 부분도 조금 끊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끊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조금 빠르게 연주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